당대표 후보 네 사람 보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남 일정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눈길이 쏠렸는데요. 한동훈 후보만 만나지 않은 이유 직접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요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아, 그랬습니까? 25일날 오지 마라. 본인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야,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마라. 또 27일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아니, 만날 이유가 없지.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응을 보였는데 홍현주 기자, 홍 시장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 안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홍 시장 본인이 일단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제 SNS에 글도 올렸는데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이 참 가관이다 라면서 한 위원장을 총선 패배 주범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원전 장관과 면담을 할 때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의 검사 시절 수사를 두고 내가 당대표일 때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 진영 사람들 1,000명을 끌고 갔다라면서 과거 행적 원죄론을 끌고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 시장 본인 이야기 말고 주변의 해석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 잠재적 대권주자로 보고 경계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네. 한 위원장이 당대표를 거쳐서 대권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또 다른 대권 예비주자인 홍 시장이 차단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거절한 홍 시장. 어제 그 원희룡 후보는 아주 격하게 반겼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당대표요.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지. 그런 애를 들라가지고 원장님 나오셔서 참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자, 양 기자. 네. 뭐 이제 원희룡 후보한테는 홍 시장이 출마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한동훈 후보가 미운 만큼 원 후보를 격하게 반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밉냐 그걸 네. 한번 좀 따져봤을 때 일단 순수하게 이제 그 홍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네. 작년 11월에 대구역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서 거의 이제 정치계 출마 시사하고 네. 그리고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인파가 구름처럼 모였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정된 기차표도 취소를 하고 아, 네. 그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시민들한테 사인을 주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당권주자들이 그 홍 시장을 찾아가는 게 그 영남 지역의 맹주라고 나름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홍 시장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한 전 위원장, 한 후보의 모습이 굉장히 위기감을 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고 본인은 한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인의 정치적 이력 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17년에 대선 떨어졌죠. 그리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이제 당대표로서 이끌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당대표로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그래서 2020년 총선에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기 이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 똑같이 총선에 패배 책임이 있는 거 똑같은데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거 똑같은데 한동훈은 바로 저렇게 컴백해서도 당대표가 된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저런 저희가 지금 홍준표 시장의 심리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원희룡 후보가요 아주 민감할 수도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수사만 하던 검사가 대통령 당대표로 직행하는 사례 윤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든
검사가 당대표로 되든 그러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조현삼 위원장님,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원희룡 그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이 사실상 다음 당대표로 당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대한 기류가 있다 보니 예. 그러한 기류의 일종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본인은 반한, 친윤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연관 가진 게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하시다가 바로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셨죠. 그런데 네. 그에 반하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100여일 동안 총선을 진두지휘한 정치적 경험이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타겟은 한동훈 위원장을 타겟으로 처음엔 했지만 오히려 그 부메랑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저게 뭐 의도된 발언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듣는 사람 귀에는 또 어떻게 들릴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